이루어져라 우리의 소원. 아, 야발라바 희귀야. 하바 하바 얍. 도깨비 나와라 뚝따. 이루어졌네 우리의 소원. 아, 야발라기 희귀야. 이루어졌네 우리의 소원. 갖다 버린 거야. 혹시 주인님이 소원 들어주기 싫어서? 깜짝이야. 무슨 일이냐오? 주인님, 혹시 이거 버리셨어요? 저 너무 서운해요. 네? 제가요? 아닌데. 어, 그럼 누구지? 아, 혹시 주인님 언니인가? 그럴 리가요. 저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지? 혹시 다른 식구들이? 우리 엄마 아빠 내 물건 말도 안 하고 버리시진 않아요. 맞아요. 하, 그럼 누구지? 아, 그리고 어젯밤 화장실 사건은 누구예요? 화장실 사건이요? 전 어제 밤에 일찍 자서 화장실 간 적 없는데. 저도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는 불 켜져 있으면 노크하시는데. 아, 노크도 없이 확 껐거든요. 이상하네. 피디 장난쳤나? 도깨비요? 그게 누군데요? 이거 혼 좀 내줘야겠구만. 이상한 일이 생기면 우리 할머니가 도깨비 장난이라고 하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도깨비가 누구냐고요. 저희도 본 적은 없어요. 꼬리 달렸다는 얘기도 있고 괴물처럼 생겼다는 얘기도 있고. 괴물? 원하는 건 뭐든 생겨나게도 할 수 있댔어요. 아, 도깨비 정체가 뭐길래. 아, 또 램프를 갖다 버릴 수도 있고 장난칠 수도 있으니까 도깨비의 정체를 알아내야겠어요. 어떻게요? 그거야 지인님이 들어주셔야죠. 조니의 여섯 번째 소원은 도깨비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들어주세요 우리의 소원. 아, 야발라바 희기야. 하바하바 얍. 근데 저도 본 적이 없어서. 할머니한테 여쭤보면 되잖아. 할머니는 어렸을 때 도깨비 불도 봤다고 하셨지. 아, 아마? 아, 그럼 되겠네. 아, 그 조각보 알려주셨던? 네. 그럼 난 약속이 있어서 이만. 도깨비 정체 꼭 알아내세요. 파이팅! 네, 주인님 언니. 네, 할머니 도깨비 이야기 많이 아시죠? 이 그러제 도깨비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가 많제. 도깨비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야기마다 도깨비의 생김새는 아주 제각각이어서 말이야. 덥수룩한 머리에 뿔이 있다고도 하고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 외다리로 껑충껑충 뛰어다닌다고도 하고 또 구름 위로 머리가 나올 정도로 키가 크다고도 하지.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사람 행세를 하기도 한다지. 또 도깨비는 모습이 없어 소리나 불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고. 와,
변신의 천재네요. 잉, 부르는 이름도 지역에 따라 도제비, 도까비, 도짜비, 김서방, 제주도에서는 영감이라고 불렀더제. 그럼 모습이 그렇게 다양하면 도깨비인 줄 어떻게 알아요? 도깨비는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거든. 아! 도깨비의 씨름한 이야기를 들려주마. 도깨비랑 씨름이요? 잉! 도깨비는 씨름을 좋아하기로 유명하거든. 어떤 마을에 씨름 잘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술에 얼큰 취해서 앉아 있었어요. 아, 취한다. 노우새, 노우새, 젊어서 노우새. 아, 깜짝이야. 이봐, 나랑 씨름 한판 어때? 한밤중에 씨름? 내가 씨름을 얼마나 잘하는데 겁도 없이 덤벼? 좋아, 한번 붙어볼까? 아이쿠. 그럼 됐지, 난 이만. 잠깐! 한번 더 해. 뭐 삼세판이라는 말도 있으니 좋아. 한 번 더. 한 번 더. 또? 갑자기 만난 사내가 계속 씨름을 하자고 졸라대서 밤새 씨름을 하다 새벽녘이 됐지 뭐니. 이제 그만, 이러다 날 새겠네. 한 번 더 해. 한 번 더. 웬 술에 밤이 새도록 마시고 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웬 놈이 귀를 막고 서서 씨름을 하자고 밤새도록 붙들어서 겨우겨우 나무에 묶어두고 도망쳐왔지 뭐야. 아니, 그렇다고 사람을 나무에 묶어두면 어떡해요? 어서 가서 풀어줍시다. 아, 그런가? 분명 이 근처였는데. 어디길래 못 찾아요? 저기! 저 나무야! 에? 이거 빗자루 아니에요? 빗자루가 아니고 분명 사람이었는데. 도깨비네, 도깨비. 도깨비에 떠올려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한 거구먼. 아이고, 그 사내가 도깨비였구먼. 밤새 빗자루랑 씨름을 한 거예요? 옛사람들은 사람들이 쓰던 물건이나 나무, 돌, 잘물들이 도깨비가 된다고 생각했었지. 왜요? 손때가 묻은 오래된 물건에 사람의 기운이 전해져서 나중에 도깨비로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도깨비들은 주로 어디에 살아요? 도깨비도 숯불이 있어야 모인다라는 익숙담도 있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숯불이 있어야 도깨비가 모인다는 거지. 으슥한 숲이나 오래된 우물, 또 빈집이나 동굴 등 어둡고 습기 찬 곳을 좋아한다고 하제.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다. 그리고 도깨비는 주로 밤에 돌아다니고 새벽 닭이 울면 제자리로 돌아가지. 그래서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으면 엄마가 밤도깨비 같다고 하시는구나? 그런 곳엔 밤에 절대 가지 말아야겠네요. 도깨비가 장난이 좀 심하고 심술궂긴 하지만 순진하고 어수룩한 면도 있어요. 네? 도깨비가 순진하고 어수룩하다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어느 깊은 밤
양반 한 사람이 일부러 도깨비 집을 찾아갔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되느니라. 일부러요? 왜요? 도깨비들은 돈이 많고 무엇이든 만들어낸다고 알려졌거든. 잉? 네 놈은 누군데 우리 집에 있느냐?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에 올랐으나 내 청렴하게 살다 보니 재물이 따라주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양식 살 돈을 좀 줘야겠다. 대감마님, 그럼 우리하고 내기합시다. 우리가 낸 문제를 맞추면 들어주겠소. 좋소이다. 내보시오. 한강 물은 모두 몇 바가지요? 과연 맞힐 수 있을까나? 그거야. 한강 물을 몽땅 받을 수 있는 바가지. 한 바가지 아니겠느냐? 그렇네. 자, 이번엔 내 차례다. 내가 지금 설 것 같으냐, 앉을 것 같으냐? 에? 그거야, 양반 마음이죠. 에? 우리가 졌소. 여기 몇 평 가져가시오. 도깨비들이 도리어 대감한테 당했네요. 근데 도깨비들은 부자인가 봐요. 맞다, 도깨비 방망이가 있거든요. 금 나와라 와라 뚝딱 하면 금은 보화가 막 쏟아져 나온대요. 그렇지 그렇지. 도깨비 방망이 말고도 신기한 재주 부리는 물건도 가지고 다녔거든. 머리에 쓰면 자기 모습을 감출 수 있는 도깨비 감투도 있고, 또 도깨비 등걸이라고 이걸 입어도 투명 인간이 된다고 하제. 또 도깨비는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예책임 탐궁 유사에는 도깨비가 하룻밤 사이에 큰 다리를 놓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제. 도깨비가 무서운 줄만 알았는데 할머니 얘기를 듣다 보니 왠지 가깝게 느껴져요. 이웃 같기도 하고. 잉, 맞아. 아주 긴 세월 동안 우리랑 함께 생활해왔다고도 할 수 있제. 옛날 기와나 장식을 보면 눈이 부리부리하고 콧구멍이 벌른거리는 험성궂은 도깨비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지. 모습이 다양하다면서 왜 하필? 잉, 도깨비 얼굴을 보고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일부러 험성궂게 한 거제. 아, 도망가게 하려고요? 그러제. 우리 주변에 도깨비 이름이 붙은 동물들이랑 식물들도 있어. 숲길을 걷다 보면 가시 모양의 털이 옷에 붙어 있던 적이 있을 거요. 아무도 모르게 달라붙었다 해서 도깨비 바늘이라고 하제. 또 잎이 키에 비해 이상하리 마치 커서 도깨비 부채라는 식물도 있고. 아, 주로 이상하거나 독특하게 생긴 거에 도깨비라는 이름을 붙였구나. 그러제. 도깨비가 이상을 장난을 치고 심술 부리긴 해도 사람은 해치지 않는데 요즘 도깨비 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어. 왜요? 밤이고 낮이고 어딜 가나 허나게 불을 밝히고 사니 도깨비들이 숨을 데가 없잖아. 아, 정말 그렇겠다. 그래도 아직 어딘가엔 있을 거요. 도깨비는 사람을 좋아해서 함께 놀고 싶어 하니까. 도깨비를 만나도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다. 그냥 친구처럼 대하면서 내기 한판 하는 거죠. 도깨비 이야기 재밌었죠? 네. 어, 주인님, 저기 지금 반짝거리는 거 보셨어요? 혹시
도깨비 물? 도망가자! 아우, 나다옹! 아, 지킬래요? 뭐야, 도깨비 물인 줄 알았잖아! 이거, 옛날에는 원인을 몰라 도깨비 물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밝혀졌다옹. 도깨비 불은 축축한 땅에서 올라오는 가스나 오래된 집 근처에서 생기는 이니 자연적으로 타면서 생기는 불이라는 설명도 있다옹. 이는 동물의 뼈나 광석 따위에 들어있는데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낸다옹. 사람들이 그 이유를 잘 모를 때 도깨비라는 말을 갖다 붙여서 그런 말이 생긴 거다옹. 도깨비 도로도 마찬가지다옹. 힘을 주지 않은 물건이나 자동차가 저절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있다옹. 이건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착시 현상 때문이다옹. 실제로는 내리막길인데 주변 환경 때문에 오르막인 것처럼 보이는 거다옹. 아, 도깨비 장난인 줄 알았는데 과학적으로 밝혀진 일도 있구나. 그렇다옹. 그래서 소원은 이루었냐옹? 뭐 만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뭐 그래도 도깨비에 대해서는 대충 알았어. 이걸로 존이 여섯 번째 소원 성공! 이루어졌네 우리의 소원. 아 야발라발 희기야 하바하바 옆. 조니의 소원 성취 보고서. 여섯 번째 소원, 도깨비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도깨비는 과연 무엇인가? 도깨비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심지어 소리나 불덩어리로 나타나기도 한대요. 오래된 물건이나 자연물에 사람의 기운이 들어가서 도깨비로 변하기도 한다는데 도깨비는 심술궂고 장난치기를 좋아하지만 순진하고 어수룩한 면도 있대요. 어쨌든 사람을 좋아해서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도 기와나 장식 같은데 도깨비 얼굴을 새겨놓은 걸 보면 도깨비를 친근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램프 요정도 사람들과 친구처럼 지낼 날이 오길 기다리며! 주인님 아니에요, 언니예요. 아 맞아, 주인님은 내 주인님이 아니야. 내 주인님은.